네,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, 비터뷰 시간입니다. 이번 주 주인공은요, 저희가 곧 찾아가겠다고 예고를 했었죠? 돌아온 나스타, 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 선수입니다. 만나보시죠. 안녕, 비하인드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일부러 감량한 건 아니고 살을 빼다 보니까 같이 빠진 것 같은데 더 좋아진 것 같아, 몸 상태는.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팀 동료들 그리고 감독님, 코치님, 그다음 모든 분들이 많이 힘을 주셔서 힘이 날 수 있었고 또 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기대도 당연히 좋지. 그냥 뭐 팬분들이 자주 불러주시는 나스타가 제일 편한 것 같아. 처음에는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후배들이 잘 따라와주고 뭐 현정이 형, 형우 형 비롯해서 많이 잘 도와주셔서 무리 없이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. 화이팅 하자. 힘내고 뭐 너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있을 거야. 걱정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.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박찬호 그리고 최원준 좀 그 선수들이 이제는 앞으로 또 타이거즈를 이끌어야 할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잘함으로써 우리 팀이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. 내 것도 많이 눌러주라고 나도 많이 누르는 것 같아. 자주 눌러줘. 근황을 좀 알려고 그냥 보는 거지 뭐 막 계속 인스타에 빠져가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. 같이 찍고 싶지는 않고 우리 팀의 투수인 김사연 후배가 있는데 사연이가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. 앞으로도 100경기 이상 남았는데 저희 팀 선수들이 힘을 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응원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.